안녕하십니까. 시공업체 대표 서병득입니다. 저희가 지금 오늘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요, 바닥 몰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이제 바닥 몰탈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특히 이런 건물의 그 공장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밑에하고 위에 상부, 그다음에 좌우측에 방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에 배수관을 다 묻었기 때문에 그 배수관을 감추기 위해서 또 바닥을 물 같은 걸 썼을 때 그거를 흐르기 위해서 바닥 몰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특별히 몰탈 작업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장의 아파트에서는 시트 방수를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시트 방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그 위에다가 몰탈을 하는데, 특별히 여기는 바닥에다 수치로폼을 깔았는데요. 이 깔은 거는 그 밑에 층에 대한 그 소음 흡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바닥에 배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거를 그냥 몰탈로 다 채우지 않고 기존 스티로폼으로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한 후에 몰탈로 막아봅니다.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저온창고, 그 냉동창고 이 부분을 마감을 했는데요. 지금 상태가 그 몰탈을 다 마감한 겁니다. 몰탈 밑에는 시트 방수를 꼭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다절제를 깔았는데, 이 부분은 그 우리가 냉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단열을 두껍게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아이소피코에서 비중이 센 거를 깔고 위에다 몰탈을 했습니다. 그랬을 때 밑으로 그 냉매가 내려가지 않아서, 네, 그 냉매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응결수가 생기고 그래서 밑에 층에서 물이 떨어져서, 예, 그 하자 부분 또 서로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시공하였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천장에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돼 있고, 네, 그다음에 열감지기가 돼 있는데, 원래 실링 높이가 여기는 그, 네, 기둔 높이가 있는데 높게를 안고 2,700을 했기 때문에 간 그 공간이 한 1,500 정도가 있어서, 네, 특히 실을 막았을 때는 실에 맞는 소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방법은 소방 그 도면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거로 의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소방법은 1년에 한 번, 두 번 정도는 검사를 꼭 하기 때문에 거기에, 네, 맞게끔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. 네. 지금 보시면 여기 베란다, 우리 쉽게 말하면 발코니라고 하죠. 발코니 안쪽에 이렇게 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유리 쪽에는 어떤 또 작업을 들어가나요?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, 예, 저희들이 이제 선팅을 할 겁니다. 네. 외부에서 해석 그 조건에 보면은 직사광선이 들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유리 부분은 그 블랙으로 해서 그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, 네, 그 선팅을 할 겁니다. 그래서, 네, 잘 마무리해서 그 협석의 조건에 맞는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기면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